예, 밤에 에, 가장 볼거리가 불쉐더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우리 어저께 리허설을 했고 오늘 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 한 잔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쇼 화이어 댄싱 요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에, 여러분도 불쇼 많이 보셨겠지만은 어리가도 오늘 같은 불쇼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뭐 보시면 아시고 하여튼 일단 노래 한 잔 올려드리겠습니다. 잡초. 우리네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그 각설이라는 게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아무튼 찾으시는 바람을 넣어도 이런 머리는 잡초야 합치면서 한 손이 꽃이라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도 아기라도 있으면 길 찾아갈 텐데 소재라도 있으면 이불을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을 놓았더니 이름 모를 잡초잡초 한 손이 놓치시라면 향이라도 있을텐데 아무것도 잡쳐주네 한잔 박수 박수 치면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가까이 와 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내가 아무것도 흔드는데 엄마는 힘들었어 아직이라고 있으면은 뒤로 찾아갈 손이라고 있으면은 이루는 텐데 찾지 않는 바람을 얻기 이런 거를 잡쳐야 한 손이 꽂히라면 향이라도 있을 텐데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잡쳐다니 기준도 아무것도 잡쳐다니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거짓말 안 할 수 없어도 저런 마음 다 몰라 잊어야 할 줄 알아 이제는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됐습니까? 굳이 말할 순 없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길. 고추마치고 인사.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박수 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웃음을 한번 줘야지. 안 되지. 뱀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오네. 근데 내가 사실 저 여자 둘이서 내가 공연을 한번 간 적 있어. 근데 나도 여자 복장을 했는데 아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막 나 성질나 죽을 뻔했어. 왜 나하고 같이 가는 것만한 얘기를 안 하는데 나한테는 하는 얘기가 야 냄비가 둘이 지나가네. 아니지. 아 둘 다 남자거든. 근데 이 사람이 보는 면이 다 다른가 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늦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빨리 빠지는 관계로 내가 후다다닥 한번 내가 하여튼 시간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지만 마세요. 가지만 많으면 단장님이 어렵게 있지, 불효자는 옵니다. 어메 있지, 촛불쇼 있지, 붕어 퍼놓고 내가 독주로 대네 해드릴게. 불씨 한번 보여주고서 나는 북을 엎어서 치네. 승부 치듯이. 봤어요?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약속할게. 불씨하고 내가 북 엎어놓고, 내가 한번 독주로 내가 한번 올려드릴게. 여러분들 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거 오늘 박수만 많이 치면은 가지만 않으면은 내가 다 보여드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해달라고 함성과 박수. 잠깐만 음악 쓰도 음악 시대 주세요. 부를 거야 되니까. 사실은요 지금 할 얘기가 못 되는데 우리 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지금 42살이에요 근데 저 새끼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고 소문 났네. 근데 원시에 불쇼 하는 놈 치고 1년 이상 사는 새끼가 없어요. 근데 얘만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사실 불쇼라고 날 뜨거운데 하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근데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뜨거운데 2열 7열이라고 우리는 뜨거워 뒤져도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박수 3번 시작. 인간도 아니고 만들어서 못해먹건데 세상에 이 뜨거운 데가 불쇼를 시키고 있다. 아 우리 이름은 만돌입니다. 만돌인데 아 우리 군대에 보게 되면 불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한 10년 전에 우리 만돌 편반님이 불쇼를 너무 멋있게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옷을 벗게 되면 온몸 전체가 푸른 화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면 정말 몸을 내던지고 열심히 할 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불쇼하면서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야 나 뜨거운데 고생하는 거라고 알아서 그냥 니네들이 돈 말해서 주시면 저 새끼 환장을 하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어저께 그저께는 눈에서 나오는 눈구멍으로 나오는 불쇼를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똥구멍에서 나오는 불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기대가 된다. 함성 박수. 선발 뮤직 갑시다. 켜. 자 불 끄고 그 누구 없어? 네, 조명 좀 꺼주세요. 코드 싹 뽑으면 돼요. 그 전체적으로 뽑으면 되잖아. 봐 저기 불. 자 여러분 박수가 준비합니다. 필요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진행이 다 되면 이따 불 못 불잖아. 박수가 안 나온다, 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래서 입으로 불을 붙이는 박수였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정말. 한번 더. 놔두면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 놔두시면 음악 갑니다. 아, 오늘은 박수가 어제에 비해서 엄청 짜네. 이 더운 하는 쟤는 미쳐요. 다시 한번 함성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보기 위해서. 하여 댄서. 자, 만돌입니다.
자, 미나게 20분에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난 뜨거운데.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고. 자, 몽실아. 다니면서 불똥 치면은 발바닥 밟아줘. 그렇지. 슝! 1, 2, 3, 4. 리듬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라, 박수, 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가! 박수, 박수, 박수! 좋아요. 박수 치시는 분들은 건강하실 겁니다. 땡큐! 이야! 거리! 거리 많으면 좋아요! 자, 돈 없는 거리의 만돌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자, 이거 끝나고 팔이 이어서 분위기 좋으면 촛불 쇼까지 들어갑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여러분 경례 박수 함성이 필요합니다. 옳지! 얼추! 아이야! 머리! 머리! 자, 미라! 박수 주세요. 자, 이 뜨거운 데체는 죽어요. 옳지! 얼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쇼를 오래한 우리 만돌이. 어찌 아직까지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멋진 불쇼 화이어 댄스가 이어집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 저기 만돌아, 기왕에 바람이 부니까 우리 보고 불지 말고 손님한테 불어 그래요. 손질라니까. 오케이, 손님한테 부르라고 하면서 박수. 좋아요. 자, 음식과 박수! 소리 지르는 사람만 지르네. 이 동네를 보지 말든가. 컨텐츠 쳐버려 성질나 뭐 그냥. 그렇지. 자, 한번 음악 사운드 올려주세요. 그렇지. 자, 보기 힘든 분이셔. 요즘엔 부쇼 안 해요. 더워서. 자, 우리 카페리콘과 칠대문에서 가장 부쇼를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자, 만돌이. 자, 이거 나도 큐. 그렇지. 옳지. 뭡니까? 불경 미용지기일까요? 아사 성공. 지 아사 지 슬로 아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새끼 오래 못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 즐거우시라고 부쇼 하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빨리 쳐다보고 박수 치는 사람만 쳐. 저 뒤에 동네도 수고한다고 박수 함성.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게 석유야. 이거 몸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네. 어, 잠깐 스톱.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하라고 목욕비 한 돈만 해주시면 저 새끼 환장하라고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뜨거운데 뭐 그렇게 해. 혹시 누가 오신 분 중에서 저 목욕비나 달라고서 돈만 해주실 분 안 계신가? 여기 있네. 얘 만돌아.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봐, 이 새끼야. 나이 72에 뭐하고 자빠졌냐, 그냥. 얼마 못 살아요. 1년밖에 못 살아요, 얘. 어째, 그래. 그래. 깡통이 고맙다고 인사해. 그렇지. 엉덩이 만지라 그래. 이 동네 누구도 없어. 여기 있네. 세상에.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보라고. 옳지. 그래. 근데 여기는 미라게 누구 혹시 없어? 음식관에 누구 없을까? 고생하는데? 없어? 있어? 없어? 내가 미친놈이지, 지랄하고. 저 뒷동네도 없니? 얘, 목욕비 2만원이면 허냐? 어디있냐? 어디? 여기, 우리 집사람이 더 주고 자빠졌네. 근데 이 동네는 괜찮은데 여기는 무슨 뭐 영세민들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네는 분위기 없어? 고생하다고 돈 많이 주실 분, 목욕비야라고. 시끄러, 눈만 맞던 것 같다 뜨고 접어졌네. 나 괜히 물어봤나봐. 알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주는 게 뭐,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즐거우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더 멋지게 하라고, 함성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눈구멍으로 나오는 부쇼를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자, 눈으로 부른 부쇼! 할까요? 할까요? 누나가 말은만 졸아 대답했으니까. 아까 줬어. 꼭 준 것들이 잘한다니까. 형, 눈구멍을 하지 마. 힘드니까. 똥구멍으로 해. 오케이? 표정이 왜 그래? 봐서. 거봐. 얘는 팁 안 나면 절대 안 해. 목욕비가 기본이 5만원이지. 세상에. 3만원으로 끝나니. 지랄하고. 아슐!
아준 옳지. 어저께도 세상 다 겨먹으려고 겨먹으려고 하던데 옳지. 자 부처하더라도 고생한다고 그거 알아서 양식과 그냥 무겁게 넣어서 춤을 열심히 합니다. 아유. 아, 자 이거는 나랑 분이다 그러죠. 박수가 시원찮으니까 별로 하고 싶은 데가 누울대요. 그렇지. 어저께도 이거 하다가 뛰어서 병원비가 28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아사 와치 와치 치치치 그렇지. 불 끄고 자 입속에 이제 입속에 기름이 있어요. 그렇지. 자 불을 끄고 불기 봐봐 박수가 아치가 안 되나 동청인가 이거 소리 좀 질러 아니야 조금 이따 먹고 세상에 아 이쁜 것들이겠다 아사 옳지 그리고 저 이쁜 언니들 박수를 많이 좀 쳐줘 그래 손바닥에 종기란 건 아니잖아 그래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 고생한다고 누가 됐어 저한테 목욕비 만 원만 주실 분 오케이 누가 줄까 이쪽에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힘들게 살아가야 오늘 삼겹살 사줄게 얼마나 배가 고기가 먹고 싶어 배때기 지지고 있네 박수 한번 쳐줘라 아이고 아니 형 배를 지지지 말고 엉덩이를 지져 삼겹살 먹게 옳지 엉덩이 지져 한번 멋있게 이제 무슨 일 많이 났네 목욕도 안 나와서 왜 걸어놨다 야 한번 더 옳지 한번 더 헤이!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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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고기! 한바다 지지기, 옳지, 대사! 잠깐만, 스톱해봐, 스톱해봐!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거 왜 해오고 있겠어? 그랑비 푼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지장 없으려고 그러는데, 팁을 안 줘도 좋아요. 그 대신에, 저기, 형! 저, 왜냐면 호박이 하나씩 먹으면 안 될까? 어? 좀 쉬자. 그, 이 바, 고생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어떤 양반들은 수고한다고 생각해. 팁도 주는데, 어? 세상에 이 땀봐 땀봐 땀하고 석유하고 같이 섞였네 그러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누룽지도 있어 누룽지 누룽지는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가 있는데 밥먹기 싫으신 분 누룽지 끓여먹고 지금 받아가시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 센터블리 쌀로 만든 거니까 누룽지 드셔도 돼 자 4인분 들어가 있는 거 5,000원을 보셔도 됩니다 호박에선 2개 5,000원 이 불쇼 수고한다고 팁 줄 생각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은 물건을 하나씩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쁜 언니들 누룽지 하나 먹을 수 있지? 그치? 그래 자 호박엿 누룽지 판매할게요 사랑을 좀 주시고 옳지 자, 이 뜨거운 천도가 넘는 불을 입에다 놓고 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숨 쉬시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인간성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옆장서부터 이상한 거 먹고 있으면 우리 솔직히 승질 나잖아. 여신을 하나씩 팔아주고. 그래. 아유. 그리고 뭐 뒷동네에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자, 호박잎 하나. 3,000원, 2개, 5,000원 모셔드리고 자 오늘 새롭게 우리 요즘 뭐 누룽지 판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한 봉에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 4인분 5,000원 해드립니다 슈퍼에 가셔도 세탁기 100g 넣고 1,100g씩 받는데 4명이 먹을 수 있는 누룽지를 사가셔가지고 집에서 음식 맛 없을 때 입맛 없을 때 누룽지 끓여 먹어도 좋고 과자로 먹어도 한이 없어요 자 우리
아, 우리 예쁜 초롱이가 호박엿 그리고 누룽지를 판매를 합니다. 저기 저기 초롱아, 저이 안에도 보니까 초복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엿은 안 먹잖아 다니까. 네, 누룽지 먹을 수 있지?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여기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누룽지도 좀 갖다 드리고. 우리 지금 만두 품바님이 워낙 뜨거운 날씨에 천도가 넘는 불을 가지고 입에다 흔들기 때문에 잠깐 숨 한번 쉬고, 자 이번에 나오는 대로 바로 눈구멍에서 나가는 불쇼, 눈구멍으로 나가는 불쇼, 요거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좋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저 만두 품바님이 했더니 어떤 분들이 고생한다고 정신병자가 막 100만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가지고 그 다음날 전부 재탕할 뻔했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호박잎 하나 그리고 누룽지 하나 팔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만족을 느껴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우리 또 만두 분발님이 기분 나면 바로 이어서 촛불 쇼까지 또 인사 준비하고 있어요. 형 어디 갔다 왔어? 밥 먹고 왔어? 앉아있어 괜찮아. 형은 앉아도 돼. 왜냐면 나한테 아까 만원 줬잖니. 그래 앉아있어. 그렇지. 아 세상에. 아 근데 끝난 거야? 힘들어서? 끝났어? 씨발 대답을 안 하네 씨발 새끼가 저게. 사실 저 형이 나이가 많아요. 1943년생이에요 43년생이면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43년생이 형 몇 살이야? 43년생 많이 취했다 얘. 괜히 물어봤나 봐. 자 43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에? 56? 66? 저 뒤에는 몇 살? 이러니까 그 언니가 정답이다. 나이 77세에 저 정도의 힘과 저 정도의 멋진 묘기가 나온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60부터라고 해요. 근데 우리 만두품바님은 인생은 70부터로 시작해서 본 나이는 79밖에 안 됐지만은 집안에 부인이 102살 먹었습니다. 우리 만두품바님 다시 한번 힘차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긴 거에 비해서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예쁜 여자들이 오면 환장을 하고 합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여자분들만 함성 박수! 이것도 지정신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마이크 이제 잡고 인사 한번 해. 잘 보셨어요? 네. 아유, 사실은 저 조금, 분위기가 좀 들떠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은 저 자신도 더 흥이 나고, 여러분들이 저 이 음악 소리가 같이 이렇게 나올 때 박수라도 쳐주면서 또는 뭐 기교가 나올 때 함성이라도 질러주고 그러면은 저도 힘이 납니다. 안 보여줬던 것도 보여주려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우리 각설이는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어저께 오신 분들보다도 좀 호응도가 조금 약해네.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와가지고 그냥 힘이 없나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봤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일단 제가 약속대로 북을 한번 올려드릴게. 올려드리는 대신에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 노래 혹시 원하는 노래 있으면. 요즘에 나훈아 씨 노래 남자의 인생 그거 하나 줘봐라. 그 디스코로 줘 디스코로. 원 리듬으로 주니까 조금 약해. 요 마이크가 조금 약한 것 같아. 시간이 돼서 그래? 좀 약해.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북 한번 이렇게 엎어주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먹었으록 이런 신세대 새로 나온 신곡들을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생에 이렇게 다 걸쳐오신 분들이에요. 들어보시면 내용을 많이 동감할 겁니다. 쉐! 박수 치면서 따라 배워보세요. 어두워든 해질 무렵 가는 길에 태양사히 지는 너울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봉천동까지 천천히 두번 갈아타고
신하는 눈을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래도 다음 그 공연을 연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즉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전하면 앉아가고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예, 박수 주신 분들은 1년 내내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고, 박수 안 주신 분들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가지고 눈대가 방생이 되고, 자빠져도 꼭 자갈밭에 자빠지고, 진흙밭에 자빠져가지고 가랭이는 쫙 찢어져라. 아니, 뭐 미천이 들어가, 세금이 나와. 박수 쳐준다고 우리가 큰, 이거 봐, 땀 나는 거 봐, 지금 이거. 나 얼마나 뜨거운데,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 아니 잘했다고 쳐달래 누가? 열심히 보여줬으니까 쳐달라는 거지? 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박수!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약간 자 시간이 어떻게 됐냐? 시간이 10시 다 됐어. 10시 다 됐어? 야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거 해달라면 부디게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 아, 혹시 이 새끼보다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마. 왜?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못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혹시 노래가 시키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혹시 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 혹시나. 있어요? 아유, 해드릴게, 일로 나와, 나와. 해드릴게. 담배 꺼요, 여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싫어하잖아. 여기 공연장이니까. 뭐요? 두 곡 불러놨다. 한 곡에 만 원씩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가격 아시죠? 이런 데서 부르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면은 진짜 이북 쏘는 사람이 돼. 그래. 한 곡에 만 원이니까. 그럼 나오세요, 일단. 안동역에서 하나 줘라, 안동역에서. 내가 이거 노래 시켜드리고 내가 또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가져봐야지. 여기 우리가 노래 부르면은요, 야, 저 새끼 노래 역같이 못한다. 내가 저거보다 잘할 수 있다. 요런 사람들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 쪽팔리면 어때요? 나와. 나오세요. 안동역 찍었대.